짧게 할게요. 예. 족같다. 아주 족같다. 족같은 인생. 노래 좋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해보자. 여기서 있는데 내 그대는 내 보지 않나요? 내 목소리 들리니 이토록 절실한 내 마음 모르니 내 가슴 아픈 매일 이렇게 내 맘에 담아두고 이렇게 키보드 그만 뚫으면 개새끼야. 어? 어? 뭐 왜 욕을 하세요? 욕, 노래하시다가. 죄송해요.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에요. 되게 잘하셔가지고 너무 좋게 잘 듣고 있었는데 그 청아한 목소리에서 이렇게 더럽고 상스러운 욕을 내뱉으니까 예 미친년인 줄 알았어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노래 잘하시네 곰젤리님. 아 개웃기네 진짜. 뭐가 웃깁니까? 아, 키보드 너무 뚱땅거려갖고. K택시 4만원 저 새끼요?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개새끼 또 용돈 받아가지고 또 카일 청축 샀나 보죠. 예. 웃을 때 이렇게 괴물같이 웃으세요? 실례지만 뉴트리 하세요? 아, 왜 이렇게 신났어요? 전공 맞고 아무것도 못하죠. 왜 이렇게 신났어요? 아니 제가 저번 녹화할 때마다 무시했는데 네. 딱 전곡을 찔러주시니까 상태가 아 제가요? 감사합니다. 몇 살이세요? 23이요. 아 23. 추석 때 어디 안 가시나 봐요? 아니 다들 놀러 왔다가 네 갔어요. 다들 나갔어요? 아 집에 갔어요. 아 님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나 봐요? 네네. 아 되게 빨리 갔다 와 빨리 왔다 빨리 갔네요. 가뜩이나 좁은 집에 18명이 와갖고 차례도 안 보냈어요? 네 저희 기독교인데 아 근데 그걸 떠나서 네 막 보통 사촌 동생들이 막 컴퓨터 부시고 막 그런 거 있잖아 피겨 부시고 예예예 예, 예. 저희 이모부가 제 기타에다가 침을 긋고 가셨거든요. 아 그래요? 아까 울었어요. 아 집에 그 기타가 있는데 거기다 침을 가래침을 황가래를 뱉었나요? 아 침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너무 더럽다고. 아 이모부가 인성이 인성이 좀 더럽네요 이모부가. 그런 거 약간 어른들의 이상한 민간요법. 제가 좀 옆에 있었다면은 조합했을 텐데. 아 예. 네. 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 네. 본인이 말하고도 웃기죠. 예예예. 예, 예. 아 노래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부를 거 없는데요. 예? 부를 게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럼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 하세요. 알았어요. 제가 그럼 하나 해드릴게요. 네. 나니? 우리 엄마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나 여자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불장난 같아서 다치니까 yeah. 엄마 말이 꼭 맞을지도 몰라 널 보면 여기까지 할게요. 목이 안 풀려서 노래 못하겠어요. 예. 네. 멋있다. 멋져요? 이런 노래 부르는 남자 처음 봤어요. 아 제가 걸그룹 좋아해서요. I see that I'm icy. 아 방금 뭔 조찌랄 떠신 거예요? 마시대라 마시 모르세요? 어디 아프세요? 죄송해요. 예. 하나 네. 더 해주시죠 노래 그러면. 부를 게 없는데요. 그럼 제가 노래 더 부를게요. 전 걸그룹 노래밖에 안 해요. 베이비 원 모어 타임
다시 시작하겠어 널 위한 쇼타임 섹시한 눈빛과 뜨거운 몸짓에 좀 더 다가와 나를 안아줘 baby one more time let me blow your mind 여기까지 할게요. 아 신나네요. 아 신나요? 아 좋네. 뭐가요? 노래가 좋네요. 저한테 하나만 해주시죠. 할 게 없어요. 레퍼토리 다 떨어졌어요? 짧게 할게요. 예. 좋겠다. 아주 좋겠다. 좋겠다. 인생. 노래 좋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해보자. 좀 족 같으세요? 아, 주옥 같다고요. 아, 주옥 같아요? 뭐죠? 10minute이요. Just one 10minute 내 것이 되는지 순진한 내 숭에 속아우는 여자들 베이비 다른 매력에 흔들리고 있잖아 용기 내봐 가져봐 날 가질 수도 있잖아 어느 늦은 밤 혼자 들어선 곳 춤추는 사람들 그 속에 그녀와 너 왠지 끌리는 널 갖고 싶어져 그녀가 자리를 비워 여기까지 할게요. 예. 아, 또 좋네요. 아, 좋아요? 요즘 이효리한테 빠졌거든요. 아, 이효리요? 아, 이효리 바지 예쁘더라고요. 아, 바지요? 네. 님아. 네? 뭐, 다른 거 없나요? 족 같다 이런 거 말고요. 저요? 예. 아,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아무거나 부를게요. 네. 잠깐만요. 님의 상태를 보아하니 님 뭔가 오늘 좀 뭔가 일탈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아 코트님이시구나. 예,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면 될 텐데. 저 이사 와서 이제 친구가 없어요. 그게 그냥 족대기 새끼라서 집에서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아 맞죠. 예 알겠습니다. 저와 같군요. 예. 노래할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몇 년 전 반복했던 바쁜 아침을 보내고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답답한 책상 앞에 앉아 시계를 보네 아직도 멀었네 어렵게 고른 점심을 먹고 견디기 힘든 졸음을 참고 몰래 하품을 하다가 문득 핸드폰을 보다가 문득 지겹게 들었던 잔소리 듣고 끝내지 못한 할 일을 열고 괜히 눈치를 보다가 문득 창밖을 보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났어 네 생각 그냥 웃음이 났어 나도 모르게 너는 좋은 아이야 이야, 이야. 우린 좋은 사이야 이야. 여기까지 할게요. 오 좋네요. 기타를 배우신 거예요? 배운 적은 없어요. 누가 가르침 뱉었다 그랬죠? 아 이모부요. 이모부 그러니까 이모부가 가르침을 뱉어갖고 소리가 더 좋은 거 좋아진 거 같은데요? 아, 저 진짜 울었어요. 저 갑자기 멘붕이 와갖고 지금 올 것 같은데 기타 하나 사줄까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사줄 생각 없었어요. 꼬꼬까까 네. 추석 때 뭐 좀 드셨어요? 아, 많이 먹었죠. 뭐 먹었어요? 잡채요. 잡채요? 네. 아, 나도 잡채 먹고 싶다. 방장님. 네?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해주세요. 네. 마지막 곡 가겠습니다. 예.
적어도 오늘만큼은 힘들지 않았겠지. 내가 눈치가 빨랐더라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 왜 잘해줬어? 내게 마음이 떨어진 건 그때라면서 왜 그때마저 사랑한다 사라지네님 바라사대 바보같이 나만 듣고 좋다고 또 사랑한다 했나를 홍보로 걸러도 좋아. 내가 지금 슬픈 이유는 딱 하나. 외지리백그 아재 해결할 수 없는 거. 너 지워질 때까지 슬픔을 자리 겸해야 해. 네가 돌아올 희망은 없다는 걸 알아. 너 후련한 마음으로 나를 보내야 해. 미련없게 해 말야. 아주 네. 좋았어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네. 귀엽네. 몇 년 전 반복했던 바쁜 아침을 보내고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어떤 판 책상 앞에 앉아 시계를 보네. 아직도 멀었네. 어렵게 고른 점심을 먹고